봐도 오! 내 그냥 이걸 확 그냥 제 아니지. 참견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으니까 참자. 참아 경씨가 참어. 자. 이처럼 화는 나지만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온 우리의 문화 속에서 여러분들의 건강은 어떠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또 사람들과 뜻하지 않게 충돌하면서 우리는 빈번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또 화가 나면 밖에 나서 한번 또 끊었던 담배를 또 팍! 건강이 나쁘죠. 때문에 화병이 났다, 우라가 치민다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고 또 자주 듣게 되는데요. 현재는 제외됐습니다만은 1995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화병을 한글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표기하면서 화병이지 한국인들에게 특히 많은 특이한 질병으로 정의되기도 했지요.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생기는 건강 문제를 따져본다면은 무조건 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 같은데요. 화병에 걸리면 맥박수, 혈압이 높아져서 심장, 혈관, 무리가 가고 분노, 참는 것 자체가 이 다 스트레스가 되니까 위, 식도를 비롯한 소화기계 질환도 불러올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일상생활 도중에 화병 증상이 자주 나타나면 생활에도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몸의 질병과 삶의 질을 당연히 떨어뜨리는 마음의 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의학에서는 화병, 우라병이라고도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이 해소되지 못하고 남아있다가 결국 불과 같은 양상으로 폭발하게 되는데 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은 여러 방향으로 어지럽게 번져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서 증상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다면 한방에서는 화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자, 요 자료 한번 보시죠. 2017년 한국임상약학회지에 실린 한 논문입니다. 화병 치료에 있어서 침과 한약의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불안과 분노, 우울감이 줄었다는 보고이고요. 또한 국내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한 3명의 여성 화병 환자를 대상으로 수승화강 약침을 특정 혈자리에 매일 투여한 결과 이처럼 100 우울 척도와 숫자 등급 척도에서 모두 감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승화강 약침 치료가 화병을 완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식품으로는요. 대추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요. 감초와 소맥, 소맥이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소맥입니다. 감초와 소맥, 대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약재로 만든 감맥대조탕이라는 처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체형이나 체질에 상관없이 화병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약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병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혈자리도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여기. 아우 분해. 아우 내 내 김경식이 이놈. 여기 있죠. 요 부위가 바로 전중혈입니다. 요 명치 끝에 여기 있는 게 전중혈인데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통증이 크다고 하네요. 아! 어휴, 크네요. 전중혈은 우리 몸의 기가 모두 모였다가 다시 퍼져나가는 광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막힌 기를 뻥 뚫어준다고 하니까 평소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은 이 전중혈을 지압해서 화를 조절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많았네, 많았어. 자,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아, 너무 아프다. 여러 가지 이 노력으로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는 있으니까 이제 너무 참지만 마시고요. 심한데? 적절하게 해소하는 훈련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상 불꽃 같은 남자의 한방 상식이었습니다. 이거 심한데, 이거?